안녕하십니까. 전산세무 저자 정창화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유동자산, 당좌자산에 대해 학습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당 단원은 전산회계 1급 학습을 통해서 상당히 우리가 많이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중요 내용 위주로 학습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동자산의 정의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눈여겨봐야 될 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사용에 제한이 없는, 제한이 있으면 안 되겠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재고자산은 기업의 정상적인 영업주기인데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거나 판매 목적 또는 소비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재고자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는 통상적으로 1년 이내를 말합니다. 그 다음에 단기 매매 목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 그 외에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현금화 또는 실현될 것으로 예상되는 자산입니다. 다만 내용을 좀 한번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정상적인 영업주기 내에 판매되거나 사용되는 재고자산과 회수되는 매출 채권 등은 보고 기간 종료일로부터 1년 내에 실현되지 않더라도 유동자산으로 분류하고 그 금액을 주석으로 기재한다. 이 부분, 이 부분을 좀더 추가로 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기 미수금이나 투자 자산에 속하는 매도 가능 증권, 만기 보유 증권 등의 비유동 자산 중에서 만약 해당되는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이 1년 내 실현이 된다면 유동자산으로 분류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 가능 증권과 만기 보유 증권은 계정 과목이 두 개씩 있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본학습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당좌 자산. 판매 과정을 거치지 않고 보고 기간 종료일부터 1년 내 현금화할 수 있는 자산입니다. 첫 번째, 현금 및 현금성 자산. 앞에서 봤듯이 사용에 제한이 없어야 됩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입니다. 현금, 요구불예금, 현금성 자산. 여기서 요구불예금은 요구하면 언제든지 현금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자산을 말합니다. 자, 현금에서는 알다시피 한국은행 돈 통화하고요. 그 다음에 통화대용증권. 제일 많이 우리가 학습해야 될게두 개죠. 자기압수표, 타인 발행 당좌수표, 다른 회사가 발행한 당좌수표입니다. 그 외에 배당금 지급 통지표, 사채이자 지급표, 송구만, 우편한 증서가 있습니다. 자, 예금에서는 당좌예금하고 보통예금이 중요하고요. 저축예금은 나오지 않습니다. 당좌예금 학습을 많이 해야 되는데, 다른 회사 당좌수표 받으면 현금이지만, 우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이렇게 해요. 당사가 당좌수표를 발행하면, 대변에 당좌예금으로 처리합니다. 당좌예금의 감수로 처리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다른 회사의 당좌수표를 받으면 현금으로 처리한다는 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현금성 자산은요, 현금성 자산은 기간을 따질 때 다른 것과 좀 달라요. 취득일로부터 3개월 이내라는 거, 취득일로부터. 일반적으로 회계에서 기간을 따질 때는 보고 기간 말부터 따지는데, 이 현금성 자산은 취득일로부터 따집니다. 그거 다시 한번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투자 자산. 단기 투자 자산은 단기 금융상품, 단기 매매증권, 단기 대금을 말하는 건데, 단기 금융상품은 단기 예금이라고 합니다. 그 안에 들어있는 계정이 정기예금, 정기적금 있죠. 1년 내에 만기가 돌아야 되는 거고, 항상 회계에서의 그 1년은 보고기간 종료일로부터 따진다는 거. 단기매매증권은요, 취득 시 시가로 취득원가를 쓰고, 제일 중요한 거는 그 취득 시 발생되는 비용을 뭘로 한다? 단기비용으로 처리한다. 시험에 수수료가 나오는데 그 수수료 비용으로 처리하셔야 되고요. 비금융업, 즉 회계에
1급과 더불어서 세무 2급도 회사가 제조업입니다. 비금융업이죠.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는 거죠. 영업의 비용으로. 따라서 이거 중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함.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이 나와서 그러는데요. 유가증권 쪽을 잠깐 살펴볼 필요가 있죠. 유가증권은 주식으로 대표되는 지분증권과 사채로 대표되는 채무증권이 있습니다. 이 유가증권을 크게 계정 과목 4개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단기 매매증권은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으로 취득하는 유가증권을 말하고,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여기 속합니다. 자, 만기 보유증권은 만기까지 보유할 적극적인 의도와 능력이 있는 경우고, 만기가 있는 것은 채무증권만 있으므로 채무증권만 여기에 속합니다. 매도가증권은 단기 매매증권과 만기 보유증권이 아니면 매도가증권으로 분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매도가증권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단기간 시세 차익 목적이 아닌 지분증권과 채무증권이 여기에 속하는 거고, 또 만기까지 보유하지 않는 채무증권이 여기에 속하는 거죠. 그 다음에 특별한 거 하나 더좀 알아두셔야 될게 있는데요.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은 투자회사가 피투자회사의 지배력을 행사할 목적으로, 즉 다른 회사의 경영권을 지배할 목적으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혹시 매입한 주식이 있다면 지분증권만 이게 해당되는 거죠.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이라고 합니다. 지분법 적용 투자 주식. 투자 자산으로 분류합니다. 자, 그 다음에 단기 매매증권과 계속 연관되는 거. 자, 단기 매매증권 계정 과목 외우시고, 그 다음에 그 취득 시 발생되는 수수료비용, 영업비용으로 처리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그걸 소유하고 있으면 배당이나 이자를 받을 수 있는데, 배당이나 이자를 받게 된다면 배당 먼저 해보면 현금 배당, 즉 금전 배당만 회계 처리하도록 되어 있죠. 배당금 수익으로. 그 다음에 채무증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받는데 이자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주식 배당은 회계 처리하지 않아요. 회계 처리 대상이 아닙니다. 그 주식 배당받은 수량과 단가를 장부에 기록을 해놓고요. 잊어버리지 않게 비만 기록합니다. 그 주식을 받았기 때문에 그 주식 수 증가로 평균 단가는 하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거기에 대한 회계 처리는 언제 하게 되냐면, 배당 받았을 때 하는 게 아니라 처분하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으면 평가를 하게 되는데, 평가 시 한다는 거. 그때 가서 회계 처리합니다. 그 다음에요. 이제 마지막인데, 단기 매매증권 평가하고 처분이 있습니다. 평가는요, 장부에 있는 금액과 그 다음에 결산 시, 보호기한 종료일, 시가, 공정가치로 평가를 합니다. 평가에서 이익이 발생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이익, 손실이 발생되면 단기 매매증권 평가 손실로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수익과 비용은요, 실제 처분한 게 아니므로 우리가 뭐라고 했냐면 미실현 손익이라고 그러죠. 미실현 손익. 예. 다음에 처분을 보겠습니다. 단기 매매증권 처분하면 이제 끝내는 건데요. 처분 시에는 그 처분 금액하고 장부 금액을 비교합니다. 그래서 그 차액이 발생되는데, 그 차액이 이익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으로, 만약에 손실이다 그러면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영업의 수익 비용 처리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한 가지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처분할 때 수수료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주의하셔야 됩니다. 수수료 부분을 좀 숙지하셔야 됩니다. 처분할 때 수수료가 나온다면, 첫 번째, 장부 금액을 초과해서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나오면 그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이익에서 차감하시고요. 장부 금액 이하로 처분했는데 수수료가 나온다 그러면 그 수수료는 단기 매매증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중요 표시. 중요 표시. 자, 그 다음에 동일한 유가증권을 여러 번에 걸쳐 서로 다른 가격으로 구입한 경우, 즉 특정 회사의 주식을 계속 사는데 1,000원에 사고 1,200원을 사고 1,300원을 샀다. 그럼 단가가 다 다른 거죠. 자, 이럴 경우에 이 주식을 처분할 때 상당히 난감해지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주식을 똑같은 회사다 보니까 그 주식을 쓸때
주식을 쓸때 1,000원에 사온 거, 1,200원에 사온 거, 1,300원에 사온 거 이렇게 써가지고 주식 장부에서 관리를 하는데, 이거 팔게 되면은 그 사온 순서대로 이렇게 파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10주를 가지고 있는데 그 10주가 1,000원짜리도 있고 1,200원짜리도 있고 1,300원짜리도 있다. 그럼 이걸 파는 그 사온 순서대로 이제 처분하는 게 아니다 보니까 그거 이제 양도하는 시점에서는 여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먼저 내가 1,000원에 사온 것을 정확하게 1,000원짜리를 뭐 1,000원에 사온 것을 1,000원짜리를 내가 팔 것이다. 나는 팔았다라고 쓰고 싶다. 그다음에 1,200원을 사온 것을 또 이제 처분 시점에서 1,300원을 만약 팔았다면 1,300원을 팔았다고 쓰고 싶다. 나 그걸 알고 있다. 난 이거 파는 거다. 이렇게 한다면 그거는 개별법이라고 합니다. 실제 현실에서 좀 불가능하죠. 근데 예전에 이제 주식이 종이로 돼 있었을 때, 그때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주식을 갖다가 이건 1,000원에 산 거니까 이렇게 팔수 있고, 이건 1,200원 산 거니까 1,200원짜리 이렇게 줄수 있겠죠. 그렇게 된다면 개별법을 쓸수 있고요. 그러지 않는다면 지금처럼 이렇게 주식 투자하는 그런 경우라면 평균을 내서 처분하는 게 합리적이죠. 한꺼번에 평균을 내는 거, 총평균법. 맵시마다 매입의 그 평균 금액을 구해가지고 처분할 때그 금액으로 처리하는 이동평균법. 또는 다른 합리적인 방법이 있다면 합리적인 방법을 사용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 또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만큼이 중요해요. 이렇게 이만큼 중요합니다. 다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대여금입니다. 단기 대여금은 뭐 크게 볼거 없어요. 보고 기한 종료일부터 1년 내에 도래하는 대여금. 프로그램에 보면 그 대여를 했을 때그 차입자가 누군가에 따라서 주주 임원 종업원이 혹시 대여 갔다면, 차입해 갔다면 이 계정으로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른 회사한테 혹시 우리가 대여를 했다면 단기 대여금 쓰고요. 물론 보고서에 대한 단기 대여금을 통합해서 표시를 합니다. 프로그램에서 이 이름을 써야 되니까 주주 임원 종업원은 혹시 대여한 거 있다면은 그 프로그램에다가 그 넣으실 때그 차입자를 관리해가 되기 때문에 임직원 등 단기 채권으로 처리하거든요. 한번더 봐두세요. 그 다음에 매출 채권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출 채권에는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상 매출금과 받으러. 둘의 공통점은 상품이나 제품을 이제 파는 거죠. 상품이나 제품을 파는 겁니다. 이렇게 상품이나 제품 파는 것을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그래요. 상품이나 제품 파는 거, 재고자산 파는 걸 말하는 거죠. 우리 회사의 주력 상품을 파는 거니까 일반적인 상거래라고 하는 겁니다. 그 대금을 1년 내에 받기로 하고 팔았다고 하면 이게 외상인데 외상 매출금 쓰는 거고, 만약에 어음을 받았다라고 그런다면 받을 어음으로 회계 처리합니다. 자, 그다음에 우측에 이기적인 탭에 있는 선율자 수표를 알다듬표가 있는데 선율자 수표는 우리가 물건을 팔고 수표를 받았는데 그 수표가 물건 판 날짜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미래 날짜로 발행된 겁니다. 따라서 그 미래 날짜까지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그런 선율자 수표를 받으면 회계 처리할 때 받으러, 상품 제품 팔았다면 받으러, 상품 제품이 아닌 거 팔았다면 미수금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받으러 온거 관계돼서 이제 배서 세 개를 외워야 되는데요. 첫 번째, 만기까지 어음을 가지고 있다가, 그 다음에 어음 대금을 회수할 때, 그럴 때 하는 배서를 추심 이임 배서라고 합니다. 그럴 때 추심료의 계정 과목 수수료 비용도 처리한다는 거 이거 알아두시고요. 두 번째, 이제 배서 양도가 있죠. 우리가 다른 회사로부터 물건을 팔고 어음을 받아뒀는데 그 가지고 있는 그 어음을 우리가 물건을 살때또 상대방한테 줄수 있죠. 그럴 때 뒷면에다가 우리 회사 인적사항을 써서 상대방한테 넘기게 됩니다. 이를 배서 양도라고 그러고요. 배서 양도 시점에서 어음상의 권리를 소멸시킵니다. 따라서 그 어음을 대변에 써서 없애야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마지막에 어음에 할인이 있는데요. 어음을 할인할 때에도 은행한테 배서를 하고 돈을 이제 회수하게 되는데, 단 차이점은 할인료만큼을 빼게 된다는 거죠. 이만큼을 뺍니다. 할인료의 계정 과목 이름일 때 매출채권 처분 손실로 처리합니다. 이 매출채권 처분 손실은 해당되는 그 회계 처리가 매각거래일 때 쓰는 거고요. 매각거래라 하면 모든 통제권을 갖다가 상대방한테 넘기는 겁니다. 그래서 매각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런다면 해당되는 어음을 장부에서 즉시 빼야 됩니다. 차입거래도 있습니다. 그 참고에 차입거래 나오는데요.
차입 거래는 어음에 대한 소유권이 상대방한테 넘어간 게 아니에요. 따라서 회계 처리하실 때 매각 거래하고 달리 매각 거래로 처리하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어음을 즉시해 버리지만 차입 거래는 어음을 담보로 돈을 가져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그 어음의 만기에 따라서 단기 차입금, 장기 차입금 쓰시는 거고 이 차입금으로 처리했기 때문에 할인료를 이렇게 이자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는요, 이제 미수금이 있습니다. 미수금은 이제 상거래가 아닐 때 사용하는 채권입니다. 즉, 상품 제품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즉, 재고 자산이 아닌 것을 처분하고, 돈을 1년 내에 받기로 했을 때 미수금 처리하는 거고요. 팁에 나온 거 하나 더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으로 처리한다는 겁니다. 어음을 받아도 미수금으로 처리한다. 이거 많이 틀리시니까 중요 표시 한번 해주세요. 그다음에 선급금은 자 우리가 물건을 사기 위해서 구입하기 위해서 계약금을 미리 줬을 때 구입 매입이라는 말이 꼭 나와야 되니까 이렇게 결부해서 이렇게 두 개를 결부해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수 수익과 선급비용은 결산 시 매우 중요한 거죠. 중요 오케이 하셔도 됩니다. 매우 중요한 거예요. 첫 번째 미수 수익은 결산 시까지, 즉, 보고기간 말까지 수익은 발생했습니다. 대표적으로 돈을 대여하면 결산 시까지, 대여 시점부터 결산 시까지 수익이 발생돼요. 이자가 계산되는 거니까 이자 수익이 발생되죠. 근데 그거 돈 받는 날이 다음 연도일 때, 이걸 올해 수익 처리해야 되냐, 돈을 다음 연도에 받으니까 다음에 처리해야 되냐, 이런 갈등에 놓이게 되는데, 일단 이자 계산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수익 계산이 올해부터 시작되니까 결산 시까지 수익을 처리하도록 돼 있어요. 자, 수익과 비용은 그해 발생된 것을 그 해에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럼 이제 상대 계정이 문제인데요. 돈은 받지 않았잖아요. 그래서 미수가 됐기 때문에 그 상대 계정에다 미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발생된 수익이고 아직 받지 못했으니까 아직 받지 못한 수익, 미수 수익 이렇게 처리되는 거예요. 따라서 자산에 들어간다는 거죠. 자산에. 그 다음에 선급비용은요. 수익비용과 관계되는 계정 중에도 한 가지인데, 수익과 비용은 발생주를 택하고 있기 때문에 그 해에 발생된 수익비용만 그 해의 보고서에다가 보고가 돼야 돼요. 자, 비용 중에서 지급을 하다 보면 내년까지 미리 비용이 지급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보험료, 이자 같은 게 그렇죠. 보험 계약을 할때 1년분을 한꺼번에 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그 1년이 올해부터 내년까지 해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올해 7월 1일부터 내년 6월까지 보험 계약을 했다 그러면 내년치 6월분은 미리 준 거잖아요. 그 내년치 6월분을 미경과분이라고 그러죠. 아직 경과가 되지 않았다. 이렇게요. 기간 미경과분. 이거는 미리 준 것이기 때문에요. 내년에 그 보험을 누릴 권리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리 준그 비용에 대해서는 결산 시에 비용에서 차감하고 올해 비용으로 잡으면 안 되니까 그것을 상대 계정에다가 선급비용, 이 비용을 미리 준 것임. 그래서 그 내년에 그 비용을 쓸 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산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가지급금요. 현금 나갔는데 돈은 나갔어요. 꼭 현금으로 안 나와도 통장에서 돈 나가도 똑같은 개념입니다. 현금 이렇게 써져 있는 거는 예전에 현금 거래가 있었기 때문에 이 계정이 나왔을 당시에 이렇게 써놓은 겁니다. 계정 과목이나 금액이 확정되지 않았을 때, 그랬을 때이 부분이 저희 가지급금으로 처리하는 거예요. 추후에 확정되면 해당된 계정으로 대체합니다. 시험에서 많이 봤던 거는 출장 가는 거 많이 봤을 거예요. 이 문제 체크 한번 하시죠. 그다음에 선납세금을 보겠습니다. 세무 2급도 회계 1급처럼 회사가 법인입니다. 법인이 기중에 원천 징수되고 받는 그 소득이 금융소득이 있거든요. 시험에서 그 이자 소득이 제일 많이 나옵니다. 이자 받으면 이 법인한테 이자를 지급한 쪽에서 원천 징수하죠. 그 원천 징수된 그 법인세, 선납세금을 처리합니다. 또 하나, 법인은 8월에 법인세를 중간에 예납해야 되는데요. 그 중간에 예납한 그 법인세, 선납세금 처리합니다. 문제는 이제 두 가지 중에 하나로 나오는 건데요. 첫 번째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현금 과부족은 장부상 현금과 실제 현금이 일치하지 않을 때그 현금 원인 파악할 때까지 쓰는 임시 계정이고요.
만약에 이게 결산시까지 파악이 안 된다면 잡손실과 잡이익으로 처리합니다. 해당되는 현금 과부족은 결산시 보고서에 표시하면 안 되기 때문에요. 결산시까지 그 원인이 파악되지 않으면 부족분은 잡손실로, 그다음에 초과액은 잡이익으로 대체되는 거죠. 이 현금 과부족 계정은 현금이 부족했을 때는 그 계정 차변에다 이렇게 쓰는 거고, 차변 부족시. 현금이 남는 상태다. 현금 남는 상태다. 그러면 과잉시죠? 그 계정 대변에다 써놨다가 결산시까지 원인 파악이 안 되면 이렇게 각각 대체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전에 원인 파악이 되면 당연히 없애버리는 거죠. 주의해야 될 점은 현금 부족하고 현금 남은 게 결산시에 그 시제 파악하면서 알았다 그러면 그럴 때는 현금 과부족으로 쓰는 게 아니죠. 현금 과부족은 보고서에 표시하는 게 아니니까 결산시에 현금 부족과 결산시에 현금 과잉분은 즉시 잡손실, 즉시 잡이익으로 이렇게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 설명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외화 채권 채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외화 거래를 하게 된다면 거래 발생 시의 환율로 금액을 써놓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 받아야 될 외화 채권과 상환해야 될 외화 채무가 있을 경우 그 받아야 될 돈과 갚아야 될그 돈이 다음 연도에 갚거나 받아야 된다면 기말에 평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평가할 때그 보고 기간 말에 그 환율 장부에 있는 그 환율과 보고 기간 말에 환율을 비교해서 환차익과 환차손이 발생되면 다음의 계정으로 처리하는 거죠.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둘다 영업이익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 계정 과목이 여섯 글자입니다. 결산시에만 따라서 쓰는 거예요. 기말에 쓰는 거다. 기말에 쓰는 거다. 그럼 외화 거래가 끝나게 된다면 혹시 이 결산을 통해서 거래가 끝나는 거라면 결산시 그때 당시의 환율하고요.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났을 때 환율, 결제 시점의 환율이 되겠죠. 결산을 끼고 있지 않다 그러면은 장부상의 환율과 최초 거래의 그 장부상의 환율과 그 다음에 거래가 끝났을 때그 환율을 비교해서 환차익이나 환차손이 발생된다면 외환차익, 외환차손으로 처리합니다. 이렇게 총 4개를 외우십시오. 4개. 외화환산이익, 외화환산손실, 외환차익, 외환차손. 이거 거래가 종결됐을 때, 끝났을 때. 자, 그 다음 거 보겠습니다. 대손입니다. 대손은 회계 일급할 때 상당히 좀 열심히 했던 부분인데요. 세무로 오면 여러분이 많이 알고 있으니까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대손이 발생되면 비용 처리하고 싶다 그러면 이두개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첫 번째 대손상각비는 판관비에 속하는 계정이기 때문에요. 매출 채권에 대해서만 쓰는 겁니다. 매출 채권이 대손이 발생되면 대손상각비로 판관비에 속합니다. 그럼 나머지 기타 채권, 매출 채권은 대손상각비로, 나머지 채권 있잖아요. 미수금이나 뭐 대여금 같은 거는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합니다. 영업의 거래에서 발생된 것이니까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도록 하기 위함이죠. 그 다음에 대손 충당금은 대손이 많이 발생되면 회사의 재무 상태가 나빠지기 때문에요. 재무 구조를 견고히 하는 그런 차원에서 충당금을 설정합니다. 회계상에서 인정하고 있는 충당금은 보충법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충당금 설정법을 보충법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 보충법이 밑에 보시면 이렇게 되는 거죠. 결산시에 충당금 설정하고자 한다면 그 보충액은요, 단가가치 계산합니다. 채권잔액 곱하기 대손 추정률 빼기 남아있는 대손 충당금 잔액이라는 거. 그래서 그 금액이 나오면 회계 처리가 돼야 되겠죠. 회계 처리. 그럴 때 대손 충당금이 필요한 거고요. 회계 처리하실 때, 첫 번째, 결산시 회계 처리하는 것부터 먼저 말을 하면요. 대손 충당금 잔액이 없다면, 얘가 0이라는 뜻이죠. 0이란. 잔액이 없다면 0이라는 뜻입니다. 전체, 추계한 금액 전체를 대손상각비, 대손충당금으로 회계 처리하고요. 이게 만약에 매출 채권이 아니라면 기타의 대손상각비로 처리가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충당금 잔액이 일부 있다면 그 잔액을 뺀 만큼만, 그 보충액만큼만 이렇게 똑같이 회계 처리 들어갑니다. 물론 이것도 똑같죠.
그런데, 그리고 두개 금액이 만약에 같다면요, 회계 처리하는 건 없습니다. 만약에 남아있는 금액이 많다면, 잔액이 예상한 금액보다 많다면, 그럴 경우에는 환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환입. 환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회계 처리가 차변의 대손 충당금, 대변의 대손 충당금 환입입니다. 주의할 점은, 우리가 프로그램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설정을 할 때, 환입이 아닌 설정은 프로그램에서 대손상각 버튼만 누르면 자동으로 설정을 해줘요. 자동으로 계산해서 자료를 넣어주죠. 근데 환입은 직접 회계 처리가 돼야 되잖아요. 일반 전입에다 직접 넣어야 되니까 이거 회계 처리 방법을 숙지하셔야 돼요. 중요 표시합니다. 환입으로 처리하실 때 중요 표시하셨다면 환입의 계정이 프로그램에서 환입의 계정이 두 개가 있어요. 두 개가 있는데 해당되는 채권이 매출 채권이 일단은 800번대를 쓰셔야 돼요. 판고합비 거 쓰셔야 되고 그 다음에 해당되는 채권이 기타 채권일 때는 900번대 써야 됩니다.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돼야 돼요. 그래서 800번대는 판고함비에서 차감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900번대는 영업의 수익을 처리하는 것이므로 이것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 풀기 위해서 외상 매출금의 그 재무 상태표상 보는 방법을 알아야 되는데 얘가 외상 매출금의 잔액이고요. 잔액. 그 다음에 얘가 장부금액을 순액 또는 회수 가능액이라고 그래요. 재무상태표 보고서에 보면 이렇게 돼 있죠. 외상매출금과 그 회수할 수 없을까 생각하는 대손충당금을 잔액에서 대손충당금을 빼서 이렇게 장부금액으로 씁니다. 이걸 장부금액, 순액, 회수 가능액이라고 한다는 거. 이 말을 잘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대손됐던 금액이 다시 회수되는 경우가 있죠. 그런 경우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회수가 된다면 해당되는 거는 대손 충당금에 전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변이 무조건 대손 충당금이 되는 거예요. 전입이니까. 정기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 즉 단기 이전에 어떻게 회계 처리했는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단기 이전에 대손 처리된 금액이 단기 회수가 된다면 무조건 대손 충당금에 전입합니다. 이 부분 시험에 가끔씩 잘 나오니까 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